아유, 벌써 7시야? 알았다, 알았어. 어디? 맞죠? 한 플레이죠. 지구의 평화는 내가 지킨다. 어? 응? 제인, 내가 조심하랬지. 그놈은 위험하다고. 탐, 이제 그런 말은 제발 그만해요. 네? 지금 증명해주지. 외계인들은 원래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지. 어쩔 수 없군. 평화와 사랑 그 이름으로 변신! 당신을 믿지 않아서. 괜찮아, 제인.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라고. 외계인은 언제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있다는 것을. 나는 핫레인저. 누구야? 어떤 녀석이 감히. 누구긴 네 엄마시다. 이제 얼른 들어가서 숙제해. 근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미미랑 애기도 같이. 얘들이 빨리 들어가서 숙제나 하셔. 나이도 제일 많으면서 어떻게 동생들보다 못해. 외계인은 언제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래, 나도 한번 외계인을 찾아보는 거야. 외계인이라. 아참, 그게 있었지. 여기 있다. 지난번에 삼촌이 왔을 때 봤던 잡지. 분명 여기에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있다! 외계인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쩌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곳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다면? 그렇단 말이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어요. 생각해보면 민지는 평범한 초등학생이라고 하기엔 수상한 점이 너무 많다. 친구들과 놀 땐 절대 빠지지 않는데. 자,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에도 우리 반 민지가 1등을 했어요. 박수! 성적은 친구들과 달리 항상 상위권. 게다가 피아노, 그림 그리기까지 못하는 게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단 말이지. 자두야. 우리 떡볶이 먹고 갈래? 오늘은 내가 사줄게. 갑자기 왜 나한테 떡볶이를 사준다는 거지? 설마 내가 의심한다는 걸 눈치채고? 역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외계인들은 원래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지. 자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피하지 않는 거야? 뭐? 네가 갑자기 물에 끼얹어놓고서? 그래도 외계인이면 본능적으로 피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넌 뭐든 잘하고 뛰어나니까. 자두야, 난 너보다 훨씬 운동을 못하잖아. 외계인이라면 힘도 세야 하는데 난 너보다 훨씬 힘도 약한걸. 그건 그렇지. 민지야, 미안해. 어? 외계인을 찾고 싶은 맘에 그만. 외계인 계속 찾을 거야? 그럼! 꼭 찾고 말 거야! 언니야, 고구마 먹자, 고구마. 방금 밥 먹었는데 무슨... 그럼 언니 거 내가 다 먹어도 되지? 신난다! 쟤는 생긴 거랑 다르게 먹는 건 또 엄청 밝혀. 그래, 미미야. 일단 같은 자매라고 하기엔 나와 달리 너무 예뻐. 어릴 때부터 그랬지. 저 녀석은 예쁜 외모로 의심을 피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 저 먹는 것 좀 봐. 사람이라면 저렇게 먹을 순 없어. 그래, 확인해보는 거야. 싱싱한 해산물이 반값. 반값. 뭐라고라? 반값에? 지금이다. 미미야! 아이, 왜 안 피했어? 언니 뭐야? 아니, 네가 피할 줄 알고. 몰라,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제발, 미미야, 그것만은 네가 시키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진짜지? 나 대신 이거 다 풀어줘. 응? 너 정말 이걸 모른다고? 안 풀어줄 거야? 그럼 엄마, 언니가 지우개 해달라. 바로 풀어줄게. 풀어준다니까. 그래, 외계인이라고 하기엔 미미는 머리가 너무 안 좋아. 얘들아, 오늘 저녁엔 생선구이 실컷 먹자. 반값일 때 잔뜩 사왔거든. 당분간은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어떻게 저런 힘이... 그래! 엄마가 의심스러워. 엄마는 저 능력이 있어. 무서운 일처리 속도.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물건도 절대 놓치지 않는 날카로움과 힘. 아휴, 아깝네. 상상하기 힘든 비위까지. 확인해 보는 수밖에. 뭐 하는 거야? 역시 엄마가 외계인이 맞구나. 뜬금없이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얼른 가서 숙제 안 해. 엄마, 아니, 이 외계인아, 어서 빨리 정체를 드러내란 말이다. 뭐? 네가 요즘 안 맞았지? 아! 엄마, 잘못했어요. 아니야, 엄마, 빨리 맞아. 그래서 엄마한테 맞기만 했어. 그래, 우리 엄마도 집안일도 척척 빠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믿기 힘든 엄청난 힘을 내시는걸. 정말? 응!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은 외계인 같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가족을 위해서 말이야. 전화비 많이 나오게 언제까지 떠들고 있을 거야? 들어가 앉아! 나 엄마한테 혼나겠다. 그럼 민지야, 잘 자. 내일 학교에서 보자. 어? 그래, 외계인은 TV 속에만 있는 거야. 아유, 그럼 안 되지. 아니, 저긴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지? 혹시 대박 세일이라도 하는 건가? 자, 최자두, 출동 준비다. 뭘 또 사려고? 이미 많이 샀는데 발도 무겁고. 아까 그 꽈배기 건다. 최자두, 준비 완료했습니다. 자, 출동! 에이, 이게 뭐야? 세일하는 거 아니었잖아. 엄마 그냥 가자. 아빠 왔다. 에?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대회에 내보낼까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대회라니? 아니, 무슨 대회? 튼튼 어린이 선발 대회가 있거든요. 아, 그거 말이야? 오늘 우리 회사 사람들도 다들 자기 애들 내보내겠다고 신나서 떠들어대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거 큰일인데? 경쟁률이 만만치 않겠어. 그럼 미미가 나가야겠다. 그래, 미미가 통통하고 귀여우니까 튼튼 어린이로는 아주 딱이네. 뭐 통통? 뚱뚱 아니고? 언니, 괜히 언니가 못 나가게 돼서 질투하는 거지? 질투는 무슨? 난 그런 대회 전혀 관심 없거든. 동물원 원숭이처럼 사람들 구경거리나 되고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해, 난. 미미야, 무조건 1등 하는 거다. 우리 미미 화이팅! 누나 화이팅! 자신 있다고요? 그래. 안 돼!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아이고, 다리끼가 아주 심하게 났네. 미미야, 아프진 않니? 어, 별로 아프진 않은데 잘 안 보이고 간지러워. 큰일이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아프진 않으니까. 아유, 그게 아니고 오늘이 튼튼 어린이 선발대회 면접 날이니까 걱정이지. 안녕히 주무셨어. 코로나 죽여버리자. 괴물? 언니 미워! 자두, 너 정말! 너 이 녀석! 지금 그건 아니라고 해? 엄마 속 가는 것도 모르고! 여자애답지 않게 매일 뛰어놀아서 생긴 이 탄탄한 근육! 자두야, 얼른 준비하렴. 예선 면접 보러 가야지. 에? 이렇게 된 이상 자두를 1등으로 만들고야 말겠어. 뭐라고? 난 그런 거 하기 싫어. 자두, 너 이리 안 와. 불편해. 꼭 이런 걸 내가 해야 해? 당연한 소리! 1년치 쌀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쌀은 사 먹으면 되잖아! 아이고, 최자두, 생각이란 걸 좀 해봐라. 1년 동안 쌀을 안 사도 된다면 그 돈으로 고기 반찬을 더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고기! 참가번호 59번 최자두 양 들어오세요. 저 시간 낭비 같은데 얼른 떨어뜨려줘. 참 잘하네요. 근데 저희는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가 아니고 튼튼 어린이 선발대회여서요. 튼튼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린이를 뽑고 있는 거라 말이죠. 네? 그런 거였어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저런 건 벌써 100번도 넘게 봤지 않습니까? 빨리 탈락시키고 탐 어린이를 보는 게. 아, 참. 좁아서 영 불편하네. 이것 좀 치울게요. 합격! 역시 우리 딸이야.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튼튼 어린이 선발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열한 예선을 뚫고 여기 본선까지 올라온 3명의 진출자를 소개합니다. 네가 이곳에는 어떻게? 어떻게긴 무슨 어떻게야. 이런 최고의 어린이를 뽑는 대회에 이 은희님이 빠질 수 없지. 은희님 좋아하고 있네. 공주병 선발대회인 줄 알고 나온 건 아니고? 큰 소리치는 것도 지금뿐일걸. 나한테 지고 울면서 돌아가지 말고 지금 포기하는 건 어때? 누가 할 소리? 그녀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이 대회에 내 모든 걸 건다! 자, 첫 번째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한 명은 탈락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먹기 테스트입니다. 아이고, 이건 우리 자두가 이겼네. 그럼 먹는 거 하면 최자두지. 이 정도 테스트는 식은 죽 먹기지. 하지만 이건 그냥 평범한 식사 테스트가 아닙니다. 반찬은 어린이들이 잘 먹지 않는 가지, 양파, 호박, 시금치 등입니다. 이 모든 반찬을 깨끗이 다 먹어야 이번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이런 거 먹기 싫은데. 이대로 줄 순 없어. 반찬들을 골고루 먹어야 튼튼한 어린이가 된다는 뜻에서 마련한 테스트인데요. 도저히 못 먹겠어. 햄 없으면 밥 안 먹을 거야. 네, 김진한 어린이 기권했습니다. 그럼 남은 2명의 참가자를 한번 볼까요? 네, 아주 깨끗하게 둘 다 잘 비웠네요. 자, 그럼 자두 어린이와 은희 어린이를 위한 2번째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는 바로 체력 테스트, 쌀나르기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저 무대 밑에는 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게를 이용해서 5분 안에 젖쌀을 무대 위로 더 많이 가져오는 어린이가 오늘의 최종 우승자입니다. 자두야! 우리 가족 1년치 먹을 거다! 힘내! 그래,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어! 포기하시지. 나도 여기까지 온 이상 꼭 1등을 해줘야겠으니까. 벌써부터 두 아이의 경쟁이 아주 뜨거운데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 출발! 길지 한개야. 아까 급하게 먹어서 속도 안 좋은 것 같고. 독한 건 자두야! 무슨 말 하면 1년 동안 매일매일 햄 반찬 해줄게! 햄 반찬! 햄 반찬! 이대로 쓰러질 순 없어! 남은 시간은 10초! 이대로라면 은희 어린이가 우승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군! 최후의 수단이다! 자두 어린이! 마지막에 엄청난 괴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첫살을 모두 가져온다면 역전 우승도 가능합니다! 우승자는 자두 어린이입니다! 자두 어린이가 막판패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알았어! 엄마, 우리 너가 피하자! 그래, 여보. 일단 여기서 나가자고. 응? 캠핑의 목적은 답답하고 삭막한 도시를 떠나 대자연 속에서 자립심과 협동심을 기르고 심신을 단련하는 것이다. 대장님! 어? 그런데 왜 저희는 답답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캠핑을 하는 겁니까? 그건... 자, 다들 주목하세요. 모두 뉴스 보셨죠? 강원도에 집중호우가 내려 원래 가려고 했던 캠핑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1일 야영 체험 학습을 하기로 한 거니까 모두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진짜 캠핑장에 가고 싶다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뜻이 그렇다면 체험 학습은 그만두고 교실로 들어가 정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요!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교장선생님. 뭘요? 자, 그럼 이렇게 편의상 인원을 3계좌로 나누도록 하겠다. 실시! 우리는 1조 2조 3조 오호! 우리 조가 팀워크는 최고겠는데?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 놀아온 시간이 얼만데. 눈빛만 슥 봐도 그냥 척하면 닭이지. 한가하게 잡담 나누고 있을 시간이 있을 것 같나? 제일 먼저 오늘 밤 너희들이 잠을 자게 될 텐트를 치도록 한다. 실시! 네! 자, 내가 여기 기둥을 잡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천을 잡아당기고 너희는 그 줄을 고정시켜. 좋은 리더를 만났군. 얘들아, 난 워낙 곱게 자라서 이런 험한 일은 못해. 힘들겠지만 너희들이 만들면 난 실내 인테리어를 맡을게. 힘내. 그래. 도움이 못 될 때는 한 발 물러나 있는 것도 괜찮지. 그건 내가 하겠다니까. 왜 그래? 망치는 처음부터 내가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기 얘들아, 아직 멀었어. 이거 너무 무거워. 조금만 기다려, 민지야. 돌돌이가 나한테 망치를 주기만 하면 금방 끝낼 거야. 누가? 내가? 절대 아니거든요! 얘들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니, 너희 둘 때문이다. 자, 텐트가 완성됐으니 준비해온 재료와 도구를 이용해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네! 아니, 왜 내가 뿔을 기러 와야 하는 건데? 나도 넌 음식 재료를 하나도 안 가져왔잖아. 숟가락이랑 젓가락만 탈락 들고 와서 거저 얻어먹으려고! 그야 그렇지만... 저기 그만해 돌돌아. 내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냥 그걸로... 그건 안 돼 민지야. 맞아! 다 같이 모아서 해먹는 건데 자두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자두도 뭔가 일을 해야 공평할 것 같아. 알았지? 빨리 기러와. 웃기시네. 됐거든! 그깟밥 안 먹으면 될 거 아냐! 라고 하고 싶었는데... 저리가! 너 때문에 밥을 굶을 순 없잖아! 어? 우와! 뱀이잖아! 이야, 서울에서 뱀을 보게 되다니! 야, 뱀! 너 이리 와봐! 어? 뭐야? 뱀이 후진도 하나? 애쓰시네요. 이거 진짜 숲속에서는 다 통하는 건데. 야, 이 녀석아! 뱀이 나오면 피해야지. 달려들면 어떡하냐? 대장님, 전 캠핑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엔 잘 지내던 친구들하고 자꾸 부딪히네요. 아니, 친구들하고의 문제가 캠핑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야. 그럼요? 바로 너 때문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단체 생활에서는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돼. 우리요? 그게 무슨... 저기 애들 온다. 야, 이거 뱀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라고? 아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지. 우와, 뱀이다! 물 또 왔다. 우와, 카레네. 카레는 좀 매콤해야 맛있는데. 누구 고춧가루 가져온 사람 없어? 여기 고추 있네. 그거 내가 가져온 건데 엄청 매운 거야. 그래? 하나도 안 매운데? 이상하다. 엄마가 엄청 매운 거라 그랬는데. 안 매운데 뭘 그래?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지 뭐. 우린 이거라도 넣자. 그걸 다? 걱정 마. 하나도 안 맵다니까. 이 정도는 넣어줘야. 내가 불 떠올게. 제자들! 자, 다들 식사는 맛있게 했나? 네! 아, 캠핑인지 뭔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담력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다. 화장실, 음악실, 강당. 이 장소에 있는 깃발들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상품으로 삶은 감자와 고구마, 옥수수를 주겠다! 그래! 바로 이거야! 자, 출발! 내가 깃발들을 가져와서 감자랑 고구마랑 옥수수를 받는다면? 아니, 여기 우리 학교 맞죠? 여기 세팅하느라 우리 직원들이 엄청 고생했다. 먹고 싶나? 그렇다면 빨리 깃발을 찾아내도록. 정말 대단하군. 하지만 우리 캠프의 역사상 이 옥수수 깃발을 가져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오늘 한 명 나오겠는데요? 어디 한번 가져가 보시지. 공격해! 여기 깃발이요. 자두! 자두 너 우리 조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다니 감동했어. 아까 우리 저녁밥 망친 것 때문에. 무슨 소리야? 너네 언제 내가 남을 위해서 뭐라는 거 봤냐? 이건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뭐? 야, 너네들이 아까 날 얼마나 구박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 물 떠오르고 머슴처럼 부려먹고선 내가 뱉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자두야. 농담이야. 당연히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뭐? 대장님, 우리 반 아이들 다 먹을 만큼 충분히 주실 거죠? 그럼 걱정하지 말거라. 얘들아, 다 익었다. 와서 먹어. 어라, 얘들아. 이제 너랑 짝 못하는구나. 한 달에 한 번 짝바꾸기 정말 싫어. 나도. 아휴, 민재가 짝이어야 숙제 베끼기 쉬운데. 그래도 너는 장호랑 짝이잖아. 그게 왜? 장호가 여자애들한테 얼마나 인기 많은데. 다른 남자애들이랑은 달리 조용하고 얌전하고 게다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문도 있어. 그래?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을 수 있겠군. 뭐야, 또 콩이랑 멸치뿐이잖아. 엄마는 먹기 싫다니까.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응? 저 수상한 행동은 뭐지? 도대체 무슨 반찬을 싸왔길래? 장호야, 같이 먹자. 내가 오늘은 네 도시락을 먹고 만다. 체육 시간이라 모두들 나가 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야. 어떻게 된 거지? 음식이 담겼던 흔적이라곤 전혀 없어. 뭐지? 김장호,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야. 뭐야? 부자라더니 집이 엄청 낡았잖아. 오빠, 배고파. 밥 줘. 잠깐 기다려. 얼른 해줄게. 최자두? 네가 왜 여기? 어?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언냐, 언니라고 불러도 돼? 나도 언니라고 부를래. 응? 바보야! 너는 누나라고 불러야 되는 거거든? 근데 왜 때려? 얘들아, 싸우지 마. 자두, 너 대단하다. 뭘? 나도 집에 요런 동생들 있거든. 너랑 똑같이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야. 그렇구나. 옳지, 또 죽이야? 엄마 언제 와? 엄마 맛있는 거 해주는데. 맞아! 얘들아, 그러지 말고. 누가 반찬 규정하래? 오빠가 열심히 만들어준 거 안 먹을 거야? 먹을게요! 자두야, 오늘 고맙다. 아니야, 저기 몰래 따라와서 미안해. 미안하긴, 친구가 놀러 온 건데. 너희 어머니는 밤늦게 오셔? 아니, 그게... 엄마 아빠 오실 때까지 네가 힘들겠다. 실은 아빤 돌아가셨고 엄마는 안 들어오신 지 꽤 됐어. 뭐? 엄만 지난달에 일하신다고 나가신 이후에 소식이 없으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냉장고에 놔둔 음식이 싹 사라졌어요. 누구세요? 우와,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도 있어. 누구야? 어라? 내 손이 왜 이래? 왜긴, 네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훔쳤으니 그렇지.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냉장고에 미리 형광물질을 발라뒀었지. 빨리 말해! 그 반찬들 다 어떻게 했어? 자두야. 응? 누구세요? 엄마? 아, 무슨 소리니? 내가? 넌 누구야? 아, 죄송해요. 저희 엄마랑 닮으셔서. 저 자두 친구인데요.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뭐? 자두가 아침마다 가져다준 반찬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럼... 전 반찬통만 돌려드리려 했던 건데 죄송해서. 아니야, 오늘도 줄 테니까 다음에 또 필요하면 반찬통 가져와. 으이구, 자두 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면 되지. 왜 몰래 반찬을 가져다 줬어? 혼날까봐 그랬지. 장우 동생들이 좋아하겠다. 동생들이 진짜 맛있다고 난리였어. 내가 원래 한 손만 하거든. 어? 어? 엄마! 얘들아, 이분은 자두 어머니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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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엄마 아니잖아. 자자, 울지 말고 뚝!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뭘, 어서 들어가. 동생들 깰라. 여기 이 주소가 어딘지 아세요? 저기 저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이거 우리 집 주소인데. 이거 엄마가 보낸 편지예요.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지방에서 갑자기 일하게 돼서 새벽에 나오느라 너희한텐 말도 못하고 나왔구나. 일이 많아서 집에 가는 게 자꾸만 늦어지네.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 돈 많이 벌어서 곧 집으로 갈게. 고마워.